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아주 이 공천 문제가 굉장히 번개같이 다양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영입 인재 4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컷오프 3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 당의 지금 아주 발 빠른 공천과 컷오프 요 동정을 말씀을 드리겠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역시 이재명의 민의당은 그냥 차라리 제명당으로 해라.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의당 중심의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운동권 청산은 한동훈 위원장이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운동권 청산의 앞장선 인물은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이재명이라 이거예요. 왜냐?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컷오프 대상이 기동민, 그다음에 임종석, 그다음에 홍영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운동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깊은 속셈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운동권을 다 쳐내는 것이. 그리고 왜 쳐내느냐? 그리고 왜 공천 학살은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와 관해서요. 양상훈 논설 주간이 오늘 아주 좋은 칼럼을 썼어요. 자, 양상훈 칼럼의 핵심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선 치는 거는 이재명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의 방탄 역할만 할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불출마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배지가 뛰면 그냥 바로 구속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속만 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도 절체절명의 목표 대선에 나가는 게 깨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더라도 내 배지 안에는 반드시 달고 가겠다. 이것 때문에 공천학산에서 아무리 비판하는 거 전혀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마이웨이 선언했잖아요. 지금 게임에서 경기에서 질려고 그러니까 지금 니들 난리 난 거지. 웃기지 마. 검은 백조야 변화가 없으면. 자, 요렇게까지 치고 나왔는데 이러한 이재명이가 당 대표를 그만둘 것이며 그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냐. 연목구어다. 연목구라는 단어가요. 이 사자성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재명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양상훈 칼럼이 상당히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양상훈 칼럼의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만한 것은 전부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도망을 안 가요. 이재명이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그래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왜 그러냐면 임종성이 쳐내죠. 홍영표 쳐내죠. 지 멋대로 쳐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갈등이 이제는 내전 상황으로 지금 이미 진입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이름에 제명을 넣어가지고 차라리 제명당으로 바꿔라. 조국 신당이 조국 이름 넣겠다고다가, 지금 선관위에서 그건 안 돼.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 이름을 바꿔라. 자, 그래서 이재명 공천 컷오프를 보면은 자신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또 감추려고도 안 한다. 예, 맞죠? 다 드러내놓고. 자, 그래서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 임종성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대신에 제 당권을 이용해서 인천 계양에다가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 대비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상식에 맞게. 그리고 이재명은 비합법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런 불공평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임종석이를 컷오프시킨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8.6 운동권을 대체해서 넣는다는 게 이석기의 종북운동권 아니냐. 경기 동부연합을 밀어넣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나쁜 놈 빠지니까 더 나쁜 놈을 밀어넣겠다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8.6 운동권 세력에 자신을 숙주로 내줘서 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경호하게 했는데, 경호원이 점점 커지니까 아예 이제 숙청하고, 대신에 통진당 계열, 이석기 계열의 새로운 운동권에게 자기 몸을 숙주로 내주겠다는 것 아니냐. 더 심각한 운동권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 더뭐 비판한다고 해서 줄어들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비판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요. 영입 인재 4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입 인재 4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께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뭐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김건은 뭐 TV에 많이 나와서 이 한반도 현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입니다. 이 북핵 문제 때문에 영입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구흥모 전 육군 참모 차장. 그래서 이제 수방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참에서 작전부장, 그리고 합참에서 작전과장을 영입한 보병 출신의 작전 전문가. 그리고 그 옆에가 여기 박수민 전 INX 메디컬 AI 스타트업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했고,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회 이사를 한바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요, 시흥시장을 3번 당선됐다가 이번에 아주 컷오프된 김윤식 전 시흥시장. 자, 그래서 이 시흥시장은요, 시흥에 이제 당연히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죠. 예, 왜 그래서 시흥에 지금 누가 나가 있죠? 바로 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사무총장, 조동 씨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이제 맞붙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건 현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인데, 직행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하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에 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도대체 왜 부적절하냐? 민주당의 경우는 이성윤하고 신성식 이런 사람들이 현직 검사 신분까지 유지한 채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 영입 인재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제 거론돼 왔던, 이건 민주당 컷오프 하기 전에요. 자, 공관위원장이 오늘 밝힌 사람 중에 하나가요, 인천 계양 갑에는 최원식 전 계양을 민주당 출신의 의원을 갖다가 영입을 해서 전략 배치를 했고요. 계약을 해 이제 최원식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창원 진해, 여기는 이제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 했거든요. 여기에는요,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랑갑하고 대전 중을, 근데 여기에 또 상당한 변화가 있네요. 중랑갑에서는요, 김사화 전 의원, 중랑갑. 이 중랑갑 김사환을 갖다가 이 차보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서울 지역 위원하고 경선을 치르게 했고요.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대전 중구의 경우에는요, 본래 이제 그 최명길 전 의원이 가는 걸로 이 추가 공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밀려서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아이고 이름도 깁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은건 전 의원, 강창희 의장의 비서관 출신이죠. 그 다음에 최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3자 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뭐 이은건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을 4년간이나 했는데 중구청장도 하고 이길 장사가 있겠습니까? 이은건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 공천 관련 동향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전략 공천, 이 컷오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공관위에서는, 이거를 전략 공천으로 넘겨서 전략 공천위가 잘라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략 경선을 간다.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전략 경선가냐. 다 잘라낸다. 예, 그랬는데, 다 잘라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분들은 얼굴도 다 아시죠? 예, 안민석, 그 다음에 홍영표, 그 다음에 기동민. 요세 명이 전부 컷오프가 됐고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종석에 대해서는 발언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이는요, 전략공천으로 넘기지가 않았어요. 이미 공관위에서 정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임종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무시 전략을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 송파갑가로 했는데 본인이 안 가고, 지금 이제 성동갑을 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동 지금 여기에서 낙선을 민주당 전현희의 낙선을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동민이가 나온 성북 의뢰는 김남근 변호사. 본래 김남근이를 인제군 지역에 뽑으려고 했는데,
인재근이 니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울. 성부울도 넣으면 뭐 민주당 아주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오산에도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민주당 쪽에. 차지오 카이스트 교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도가 나왔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부평을도 박소는 전 국정원 1차장하고 이동주 의원하고 2인 경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죠. 왜? 박선호는 지금 영입 인재로 돼 있잖아요. 그게 친명 찐명이잖아요. 차재호도 친명 찐명, 김남구도 친명 찐명. 이 친명 찐명들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다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현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 경인 이 용인 갑에 이현주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현주하고 권인숙하고 예, 그다음에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3인 경선을 붙이긴 했는데 만약에 이현주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현주가 여기서 빠졌어요. 그럼 이현주가 지금 갈 곳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데가, 지금 예, 만만치 않아요. 이길 만한 데가. 그래서 이현주가 상당한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결국은 당선 가능적으로 돌릴 것이다. 왜냐면은요. 용인 갑의 경우에는 권인수위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우일, 여기는 이게 누구냐. 이우일이가요.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데 이게 이화영의 대리인이에요. 이화영이가 대리에서 이우일한테 맡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우일을 살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3인 경선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청주서원의 이장섭이도 본래 컷오프 된다라고 했는데 반발이 세지니까 이광희 교육연수원 부원장하고 경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거 경선 치르는 이광희가 친명이거든요. 하나마나 뻔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불씨는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누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동민이. 예, 기동민이가 이제 컷오프 됐는데, 기동민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지금 내놨어요. 예, 당연히 억울하다 이거죠. 예, 굉장히 억울하다. 예, 왜냐? 이거 검찰에서 그 자기가 이제 양복 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이제 해먹은 거, 요거 때문에 아웃돼 됐는데, 요거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인하고 입장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야, 기동민이가. 자, 그래서 이 기동민이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반발을 하면서 기동민이가요. 재심을 요청했어요. 재심. 예. 자, 그런데 이 재심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이 전부 다 무너졌다. 예. 그래서,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래서 재심 요청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김봉현한테 이런 자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이하고 본인, 그리고 이수진에 대해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당 검증위도 후보 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이명박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해놨다고 약속까지 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결정과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금품수수 프레임으로 본인을 갖다가 몰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금품수수가 아님을 제대로 또 소명도 했다. 그래서 공간에는 합의가 되지 않자 유리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공천 배제를 결정했는데,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인 이강세로부터 당선 축하 선물로 3, 40만 원대 양복 한 벌을 선물 받았고, 그 비용을 김봉현이 지불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200만 원대 고가 양복은 사실 무근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관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래서 본인은 나임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당한 금융 사기 피해를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에 참아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검찰이 조작의 보안에 동하는 금품수수 프레임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검찰에 전락된 기소는 정치적으로 배척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진실보다는 검찰과 같은 잣대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공천 배제될 근거는 전혀 없고, 이제라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공관위 심사하고 전략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도요. 끝난 다음에도 기자들한테 공관위원장 발언은 금품수수를 인정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당의 후보를 근거 없는 사실로 공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검찰 공소장이 공천을 대신하냐? 공천은 공정해야 한다. 왜곡된 검찰의 기준과 잣대로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도 반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요. 이수진은 이제 500만을 받았는데 이수진은 또이 경선을 줬어요. 성남 중원에서 이 윤영찬이 붙게 해주고 그리고 기동민은 아웃시켜버렸습니다. 아래 아예. 근데 그 이유를 이명박이는요. 금품수를 신했다. 그러니까 아웃시켰고 이수진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사했다.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 반발 양상이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이 기동민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왜 지금 이그어이 민주당의 경우에 운동권 청산을 지금 이민저이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취임 일성으로 주장한 건데, 이 한동훈이 외친 운동권 청산을 도대체 이재명이가 왜 나서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만 또는 그 의도가 지금 내 의도 분석인데,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우선 이 운동권 청산이 이재명한테는 하나의 숙원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재명도 운동권에 속할 수가 있는데, 운동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 임종석이라든가 홍영표, 그 다음에 뭐 이인영, 이런 운동권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운동권 원조의 경우에는요, 국민으로 치면은 육사 출신의 정규, 예, 그래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0대 때부터 인기, 이 정치인으로, 스타 정치인으로 쭉 커왔는데, 이재명이는 성남시라고 하는 변방에서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육사 출신, 비주류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간부 후보생 정도밖에 되는 대접밖에는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 따라서 이 운동권을 청산하는 것이 이게 본인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동권이라도 자기가 경기 동부연합, 경기도 성남은 자기 성남 동부연합, 자기 것 자기 바로 이제 옆 자기 그한 본류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권을 갖다가 이 전대협의 운동권을 갖다가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위성 정당에도 진보당, 통진당 후예들, 경기 동부연합에서 다온이 뿌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도 종북 좌파들이 빽빽한 그런 시민단체가 비례대표를 받도록 열석을 압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 이 속관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요.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이재명이가 섬짓당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고 더군다나 이제 대선이라고 하면 더큰 전투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 운동권을 중심한 세력들이 왜냐면 뭐 다선 중진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약에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당의 주류 역할이 여전히 운동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 운동권이 지배되면 이재명이가 이제 당 대표가 끝나고 나서 배지 2선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대선 때도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운동권 임종석 친문 세력들이 쥐고 있다. 이거는 본인의 대선 그이 게임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지난번 경선할 때 말이죠. 마지막 경선에서 대장동이 딱 떠올라갖고 그건 이재명의 문제야. 딱 하니까 한세배 차이로 그 전에만 해도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이겼는데 한세배 차이로 20대 20%대에서 60%대로 이낙연한테 지지표가 확 몰려버렸거든요. 요런 쏠림 현상이 차기 대선 때도 지금 운동권을 그대로 놔둘 경우는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이는 강력하게 운동권을 청산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제 이 운동권 청산에 앞장선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의 이런 해석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꺼냈는데 앞장서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진짜 목표는 뭐냐? 운동권과 친문이 중심으로 돼 있는 당 주류 세력을 이 운동권 청산을 통해서 싹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인영 1기, 임종석 3기, 송갑석 4기, 이 의장들이 줄줄이 탈락,
또 탈락 위기에 몰려 있고요. GT 김근태에게서도 인재 의원이 불출마하고 기동민도 또 컷오프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운동 출신인 사선의 홍영표도 지금 컷오프가 방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 운동권 고수를 밟은 인물들 전부 다이 아웃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휘두르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공천은 생전 처음 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을 확 갈아엎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친명계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친명은 당 주류가 아니다. 예, 여전히 당 주류는 운동권이고 친문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겉으로는 친명이라고 하지만 진짜 친명은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궁지에 몰리면 바로 다 돌아설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불상사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속가내기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민주당에서의 주류 교체, 이거는 이재명의 오랜 숙언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왜 그러냐. 이 64년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 86세대에 속하지만 이제 마지막 군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동년배 운동권들하고는 정치 궤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스타 정치인으로 입성해서 중앙 정치를 쭉 해온. 그런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때 이재명은 겨우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1986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운동권 출신을 만나서 뒤늦게 의식과 학습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86 세력들이 국회에서 각방받을 때 이재명이는 겨우 성남시민에서 활동하는 원외 인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시 중앙정치권에 진출한 86들한테 좀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는데, 그래서 근대로 치면은 86들은 엘리트 육사 출신이고 이재명이는 사병 출신의 비주류 장교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주변의 핵심들 역시 운동권의 변방 출신이 많고 인터넷으로 진보를 배운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재명이는요. 2007년도 대선 때 정동영 캠프에서 활동했지만은 당시에도 주류 운동권 인사들은 주로 이해찬과 손학규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간 경쟁이 감정싸움으로 치닫으면서 대선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그리고 이름을 진짜로 이 이재명이가 알리기 시작한 것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하고 이제 붙으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민주당 간판이 된 것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비주류에 있다 보니까 변방 콤플렉스가 셌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전부 공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이재명은 과거 노명과 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지만은요, 친노 계열에서는 무슨 소리야? 딱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동교동계나 GT계 등에 밀려갖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비주류의 변방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 대선 경선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동교동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지금의 공천 갈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노 쪽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대선에서 진 뒤에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는 이런 이재명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감이 될수 있냐. 상당한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간 이 운동권 청산 핵심은요, 자기가 이제 당의 주류, 친명들이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운동권 86세대를 줄였는데, 이걸 보면 정청래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딱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왜냐면 정청래도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주류, 이86 운동권 세력을 쳐내고, 친명 세력으로, 경기 동부연합 세력으로 주류 세력을 바꾼다. 이 주류 세력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예, 민주당의 DNA를 갖다가 싹 바꿔버리는 이재명 DNA로요. 그래서 2017년도에서 우리한 국면에서 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 보고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쁜 생각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트라우마인데, 하나는 지금 다음 대선 때까지 방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돼야 되는 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만한테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당내 반란표. 다른 하나는 2021년도 10월 10일 날 경선 마지막 날 있었던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54% 안팎의 득표로 여유 있게 앞서갔는데, 마지막 날 국민하고 일반 당원 투표에서 이낙연한테 28대 62 더블 스코어로 대패를 했어요. 바로 대장동 효과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불과 0.29%포인트 차이로 결선 투표를 피하고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여기에 송영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두 가지가 악몽으로 남아있고, 이두 가지 악몽으로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경선은 이회창 후보식으로다가 별다른 경쟁 없이 단독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당내 저항이 없도록 압도적이고 확고한 당 지배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 이를 위해서는요, 공천 갈등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의 총선 의석 상실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점을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총선 최악에서 지더라도 130석 안팎의 제2당이 돼도 괜찮다. 예, 민주당은 그래도 이게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해찬의 임종석 공천 요청까지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이 과연 이재명이가 진짜 이기는 일인지, 예, 아니면 환상인지, 4월 총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양상훈 칼럼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상훈 칼럼 아주 좋은 칼럼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되면요, 별도로 지금 양상훈 칼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